자, 13강 특수구문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앞서서 우리가 12강까지는 2학기 중간고사 대비였다 그러면은 이제 13강부터는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기말고사 대비로 들어가는 거야. 뭐 어차피 중간고사 이어서 쭉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올 수 있을 테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 자, 1번 수능 문법 기본 다지기.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이 글의 요지라고 보면 되는 거야.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뒤로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 문장 꼼꼼히 보면 되겠지. 자, 한번 가볼게요. 자, stress in the workplace is a fairly common occurrence. 해서 가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꽤 일반적으로 발생하더라. 뭐 당연한 거지. 뭐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입장에서 학생들도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문장. 자, 많은 직업은 또는 많은 직장 일거리들은 사람들이 뭐 하도록 사무실에서 또는 일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연히 돈을 받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겠지.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finish a project.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고 or meet a deadline. 즉 마감 시간을 충족하고 맞추기 위해서. 다시 마감 시간을 맞추고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당연히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도록 많은 직장에서 요구를 하겠지. 당연한 거지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어순배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장은 또는 어떤 직종은 어떤 일들은 not only A but also B가 되겠지. 알다시피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이 구문에서 중요한 부분, 강조점은 A야 B야.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B가 핵심이고 시험지에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지. 그래서 빈칸 추론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면 되는 거야. 자, 한번 해석해 보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은 그러한 정신적 어떤 인내력, 이 마감 시간을 맞추고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일을 하다 보면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되잖아.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신적인 어떤 인내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뿐만 아니라, 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많은 긴장, 많은 스트레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해진다. 이 말이지. 다시 한번 가볼게. 자, 그런 일들은, 그런 일들, 앞에서 언급됐던 이런 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신적인 어떤 인내력을 요할 뿐만 아니라 또 but put a lot of strain, 많은 긴장감,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한다? 부여한다. 유발시킨다. 이 말이지. 특히 어디에? 육체. 물리적인 육체.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 뭘? 인내력을 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에도 많은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가한다라는 게 요지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문장. 자, 예를 들면 바로 얘가 나오네. 운동선수들. 자, 운동선수들은 athletes push themselves. 자기 자신을 계속 밀어붙여. 어떻게 함으로써? 항상 다른 경쟁 상대들보다 더 빨리 뛰려고 노력하고 더 높이 뛰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더 멀리 뛰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푸시한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나 긴장감이 발생하겠지만 육체,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더라 라고 해야 앞서서 나와 있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이것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순배열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어순배열과 더불어가지고 문장 위치도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표시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건 아까 앞서 얘기했던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그러므로 그 결과적으로 운동선수들은 종종 spend 시간 ing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야. 해석하면 자, 그 damage 손상, 그치? 이 손상에서 또는 아까 부상을 입었다 그랬잖아. 그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지. 근데 어떤 부상이냐면 그들 신체에 가했던 뭐 하는 동안? 훈련을 하는 동안. 훈련을 할 때 상대방을 이기려면 더 가혹하게 더 인내력을 요구하는 힘든 훈련들을 해야 정상에 올라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도 더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잠을 줄이면서까지 공부를 해야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 그 훈련에서 그들 몸에 그들이 가했던 이 피해, 이런 손상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선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 감각을 잃게 되고 당연히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마지막 문장은 잘 봐. 일단 기본적으로 소대구문이야.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these injuries, 동사가 are, serious가 보어야. 근데 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됐느냐? 보어를 강조하려고 문장 앞으로 갖다 놓고 그럼으로써 주어 동사의 위치가 뒤바뀐 거야.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 이런 부상은 are so serious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일단 해석해보면 이런 부상은 매우 심각해서 그들은 심지어 그들 운동선수의 경력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ay라는 건 부상을 얘기하는 거지. 그 부상들은 심지어 운동선수들의 어떤 생명, 운동선수들의 어떤 경력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생명을 끝낸다라는 건 뭐 목숨을 앗아간다는 의미보다는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연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뭐 직장이라는 건 운동선수들도 운동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 운동을 하는 게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 운동 또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를 제공하고 어떤 긴장감을 초래하지만 뿐만 아니라 육체, 신체에도 엄청난 뭘 가한다. 스트레스나 긴장이나 압박을 가하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선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만든다라는 내용인 거야. 됐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선수라는 건 예를 드는 거야. 자, 그 다음 2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지문의 문제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알겠지? 자, 첫 번째 문장 보자. My life has taken many twists and turns. 트위스트라는 건 비비 꼬는 거잖아. 비비 꼬는 거. 그치? 턴이라는 거. 자꾸 왔다 갔다 바뀌는 거고. 즉, 내 삶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자,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밀리언도 아니고 빌리언이네. 빌리언. 천만장자. 뭐 적어도 우리나라 돈으로 천만장자라 그러면 얼마야? 천만장자면 100억이야? 1000억이야? 어찌되었건 엄청난 돈이라는 거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아무튼 부자들아 이 말이지. 그리고 I'm considered, 여겨진대. To be one of the richest people in the world. 억만장자네, 억만장자. 그러니까 몇천억이네 개념이야. 천억.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여겨진대. 어찌되었건 부자다 이거야. 자, 그 다음 문장. 자, I remember my father saying to me. 나는 우리 아빠가 나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 문장 구조 잠깐 설명하면 remember의 목적어는 my father가 아니라 saying이야. 그리고 앞에 나와있는 my father는 의미상의 주어야. 누구의? 뒤따라 나오는 동명사 saying의. 그치? 그러면 해석하면 아빠를 기억하는 거야?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야?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지. 맞지?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것, 나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해석해야 돼. 그렇잖아. 이 친구의 의미상의, 요 saying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saying보다 주어를 먼저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왜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볼게. It turned out he was right. 그가 옳다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turn out이 뭐뭐라고 증명되더란 뜻이야. 그가 옳다라고 증명됐습니다. 증명됐잖아. 부자니까. 자, people say that I'm a very happy man. 내가 매우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근데 여기까지만 딱 봐도 우리가 살짝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뭘 기준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야? 단순한 부, 그치? 자산, 돈만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 필자가 앞서서 말했던 게 뭐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 돈이 삶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발생했던 어떤 문제점들이 설명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문장. 자, while I can't understand why they think so, why they think that. 내가 이해할 수는 있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비록 뭐뭐시지만, 됐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나는 I remember being truly happy because of money only once in my life. 자, being부터 because of money까지 아마 어떻게 보면 전부 끝까지 목적어가 되는 거야. 나는 돈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했던 것은 살면서 오직 한 번뿐이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뭘 기억하고 있어? Being truly happy because of money. 돈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긴 한데 그게 삶에서 오직 한 번뿐이다라고만 기억하고 있어. 돈 때문에 행복했던 순간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문제. 근데 그게 언제냐? 오직 한 번이라는 게. It was just after I'd made my first million. 내 첫 밀리언이면 100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억, 한 11, 2억 정도 되는 거야. 어. 내 첫 100만 달러를 벌고 난 직후, just after니까 딱 그때만 행복했다는 거야. It was just after I'd made my first million. 내 첫 100만 달러를 벌고 난 뒤, 바로니까 직후였다. 그러니까 뭐 100만 달러든 아까 billion, 그치? 빌리언이면은 뭐 1억 달러, 아무튼 뭐 천억, 천억, 10억이든 천억이든 뭐 차이가 굉장하지만 어찌되었건 다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돈이 늘어나도 행복의 지수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지. 됐지? 자, can still hear my wife sing. 나는 여전히 우리 와이프가 말하고 있는 게 들려. 우리 와이프가 말하고 있는 게 들려. 들려. 목적어. 목적보어. Here가 지각동사니까 ing, 현재 분사가 나와있지. 지각동사 뒤에 목적보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쓸 수 있다는 거,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고. 근데 이미 문제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진 않을 거야. 굳이 여러분들 필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쨌든 자, 나는 와이프가 말했던 것이 여전히 들리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아, 삶이 너무 환상적이지 않아? Isn't life wonderful? We are rich. 우리가 부자야, 부자야. 라고 말했던 게 여전히 들린다는 거야. 하지만 since then, 그때 이후로, 그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에 100만 달러를 벌고 난 이후로 hardly have I felt left. 자, 부정부사. 거의 뭐하지 않는, 안타라는 부정부사가 문장 앞에 가니까 주어동사가 도치가 된 거야.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문장 위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치 잘 파악해두고 해석해보면 다시 한번 그때 이후로 나는 행복감을 느꼈던 적이 거의 없더라 이 말이지. 그치?
행복감을 느꼈던 적이 거의 없더라. 결국 사실상 being rich, 행복하다는 거, 아니 부유하다는 것은 has cost me more problems than it has solved. 부유하다는 것은 나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만 있더라 이 말이야. 뭐보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됐지? 그러니까 앞서서 처음에 얘기했던 삶이라는 게, 또 어떻게 말하면 돈이라는 게 내 삶을 나에게 힘들게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했지.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종작 돈 때문에 문제만 발생하더라 이 말이지.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 그러던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어려운 부분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 자, 3번. 자, 첫 번째 문장 보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Great artist, 위대한 훌륭한 예술가들은 didn't always live long enough to know how successful they would be. 자, 위대한 예술가들은 충분히 오랫동안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이지. 충분히 오랫동안 살지 못하더라. 뭐 할 만큼 그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성공할지 알 만큼, 자신들이 얼마나 성공할지, they would be, how successful they would be, 그들이 얼마나 성공할지 나중에 알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을 오랫동안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그들이 단명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장수하더라도 그들의 성공이 판가름 나는 게 언제인 거야? 거의 대부분이 죽고 난 뒤겠지. 특히 미술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겠지. 사람이 죽으면 이제 희소가치가, 희소성이 생기잖아. 더 이상 그 그림,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치?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야. 그치? 현상이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될까? 불쌍한 인생인 거지.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위대한 예술가들은 그들이 얼마나 성공할지를 파악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충분히 오래 살지 못한다라기보단 이 화가들의 숙명인 거지, 그게. 자, 그 다음 문장 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문장. 자, 아이리시스라는 이 그림이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의해 가지고 그려졌대. 언제? 1889년. 그가 죽기 전해 그려졌다는 거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 뭐 어떤 그림을 그리든 유명하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어쨌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치더라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본 거잖아. 들어본 사람이란 말이야. 그치? 아무튼 이 그림이 죽기 전에 그려졌습니다. 놀랍게도 1987년 그것은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100만, 1000만이니까. 그러니까 5,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60억 가까이, 60억 이상에 팔렸대. 1987년에.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 거야? 거의 40년 전에 60억이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 백억, 심지어 몇 천억 가치가 되는 거지. 그렇게 팔렸다는 거야. 이랬지. 그 다음 문장. 어떤 그림도 그렇게 많은 돈으로, 옥션이 뭔 뜻이야? 경매하다. 수동태기 때문에 경매에 붙여졌던 적이 없더라 이 말이지. 어떤 그림도 그렇게 많은 금액,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는 것은 5,300억 달러 이상,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경매에 붙여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상 최고가에 팔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뭐해? 그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그 돈이 자기 게 아니잖아. 그치? 하지만 그 자신의 인생 동안, 즉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기간 동안 오직 하나, one of his paintings, 그가 그린 그림 중 하나만이 팔렸대. 하나만이 팔렸다라는 것은
사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샀다고 치더라도 되게 저가에 팔렸겠지. 그래서 그는 어떻게? 가난한 상태로 죽었고 무시되는 상태로 죽었다. 그러니까 무시됐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상황에서 죽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 자, so did. 문장에 이제 so로 시작하면 뭐뭐 또한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지. so did.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될 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so did냐 또는 so were냐 즉 대동사냐 아니면 비동사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 두고 자 앞서서 동사가 뭐였어? died지. 그러니까 did를 써야 되겠지. 앞서서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를 쓰겠지만 무슨 말인지 되지? 자,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Vermeer라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또한 마찬가지다. 자, 그는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게 few야. few라는 건 부정으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는 또한 팔았다는데 few가 있기 때문에 거의 팔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치? few of his paintings and died in debt. 해석하면 그의 그림 중에 일부만을 팔았다 또는 그의 그림들을 거의 팔지 못했다 어쨌든 뭐 어떻게 해석하든 거의 판매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의 그림들 중 극소수만 팔았습니다 또는 그의 그림을 거의 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debt라는 게 뭐냐 빚이잖아 빚 빚을 진 채로 죽었다 이 말이지 오히려 빚까지 있는 거나 오늘날 그의 작품, 이 Vermeer라는 사람의 작품은 몇백만 달러, 몇십억, 몇백억에 팔린다라는 거야. Van Gogh와 Vermeer 이 둘 다 슬픈 사실을 뭐하고 있는 거야?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슬픈 사실이야? 당연히 이 뒤에가 핵심이지. 근데 이 부분이 이미 이 지문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반복 출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 그래도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도 자, 슬픈 사실이 뭐냐? 앞서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위대한 예술가들은 종종 부자가 되거나 또는 인정을 받아. 중요한 건 뭐야? 죽고 난 뒤에. 부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없겠네, 그러면. 그치? 죽었기 때문에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잖아. 맞지? 어찌되었건 그 위대한 화가들은 종종 인정을 받는데 중요한 게 이거니 죽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됐죠?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문장 자 불행히도 위대한 예술가들은 didn't always live long enough to know how successful they would be 그들이 얼마나 성공할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높은 인정을 받는지 좋은 인정을 받는지 알기에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지 못한다 라는 건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일찍 죽는다는 뜻이 전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일찍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오래 살더라도 그걸 알면서 죽지 못한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